흔히들 이탈리아 자동차를 와인과 비교하곤 하는데 이탈리아산 와인이라고 하면 위아래 위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길게 뻗은 국토의 특성상 지역마다 생산되는 와인의 맛과 향이 제각각인데요. 여기에 3000년 역사를 가진 장인들의 손맛을 더해 품격과 세련미를 내는 게 특징이죠. 이탈리아산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패션의 왕국 이탈리아는 작은 패션 공방부터 자동차 회사까지 가족 경영과 장인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데다 각계의 디자이너들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역시 개성 강한 디자인이 많은데요. 여기에 열정적인 이탈리아인들의 성격이 더해져 고성능을 자랑하는 스포츠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퍼 중의 슈퍼카 F자동차와 L차, B자동차, M자동차 회사가 모두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왜 이토록 많은 슈퍼카 브랜드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쳇말로 아주 뜨거운 핫한 분인데요. 제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섭외 직접 했습니다. 아, 로베르토 아닙니다. 알베르토 몬디, F자동차 지역 판매 매니저.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앉으십시오. 아, 다리가 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많이 예, 이르는 대로 요즘 알차장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알차장. 네, 알차장. 원래 네. 회사에서 또 알차장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아, 원래 정확한 이름은 알베르토 몬디. 알베르토 몬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저희 주제가 이탈리아 자동차입니다.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아마 당연히 이들이 가장 큰 자동차 회사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생긴 지 설립된 지 116년 정도 됐고. 아, 벌써 100년 네. 넘었습니다. 그렇죠. 100년 아, 넘었습니다. 아. 100년 넘었고 원래는 되게 작은 회사로서부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북쪽에 도리노라는 도리노. 도시 아시죠? 도리노. 영화가 네. 시작된 도시. 그렇죠, 그렇죠. 영화 박물관도 있어요. 영화 박물관도 있고. 네, 도리노. 맞아요. 거기서 이제 거의 그저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자동차 공장을 그렇게 두고 자동차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름이 회사 이름이 이제 도리노의 공장 둔 자동차 회사. 아, 토리노에 공장을 둔 자동차 회사. 되게 긴 이름이었어요. 아. 이태리 말로 하면 그러면 아, Fabbrica Italiana Automobili Torino. 아, 그걸 줄여서? 그래서 이제 좀 변해가려고 줄여서 아, 이제 그렇게 줄여서 이제 특자만 이렇게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탈리아 자동차의 특징이 네.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슈퍼카 많고 그렇죠. 또 대중적인 차도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슈퍼카 많이 얘기잖아요. 슈퍼카 얘기 많죠. 네. 왜 이탈리아 사람들 왜 이렇게 빠른 차 좋아합니까? 성격이 급해서. 성격이 급해서.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고성능, 좀 퀄리티 좋은 거 좋아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원래는 뭐 패션도 그랬고 디자인도 그랬고 역시 자동차도 그랬고 최고의 품질 이렇게 분야에서 저희 다른 나라 대비 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뭐 이제 뭐라고 좀 더 대중적인 자동차라고 하면 그러면 이태리보다 뭐 프랑스나 독일 좀 뭐 독일도 그런 브랜드 좀 잘하는 브랜드 있고 이태리는 물론 저희도 이렇게 소형차 기술 굉장히 좀 발달돼 있고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고성능 차 아.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고성능 차 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 다 이태리에서 이태리 시작했어요. 네, 다 근데 이태리 그 고성능 차로 유명한 이태리 브랜드가 미국하고 결혼했어요. 피아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피아트로 시작했는데 네. 이탈리아의 고성능 그런 브랜드들이 다 인수했어요. 지금 이렇게 파리도 있고 다 있죠. 그리고 이렇게 럭셔리 스포츠카 마라도 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사실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 완전히 이렇게 합병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가이즈도 있고 뭐 SUV 전용 그 브랜드 지금도 있고 모든 제품군이 다 있어요. 지금 브랜드가 한 13개 정도 돼요. 13개. 네, 굉장히 아, 많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합병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7위. 7위. 네. 아. 자동차 회사고. 네. 그럼 그 최근에 그 이 본업은 이제 이 자동차 세일즈 에어리어 매니저잖아요. 그렇죠. 이 세일즈 에어리어 매니저는 정확히 뭐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렇게 전시장들이 있잖아요. 네. 딜러 뭐 저희 본사 있고 딜러 있고 이제 각 딜러가 전시장 한 두 군데 그렇게 있는데 에어리어 매니저들이 사실 뭐 이렇게 딜러 방문하면서 본사랑 딜러 사이에 그런 정보도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챙겨드릴 게 있으면 다 챙겨드리고
저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딜러들이 잘하시니까 좀 잘 팔리고. 그럼 뭐 적당히 좀 미는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물론 믿는 차, 사실 믿는 차보다 시장에서 잘 먹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업사원들도 잘 팔리는 거 판매하기도 쉽고 저희도 잘 팔리는 거 어느 정도 좀 믿는 게 쉽고. 근데 잘 팔리는 차는 저기 인센티브 많이 안 주니까. 잘 팔리는 요즘 아시다시피 요즘 수입차 시장이 꺼지면서 경쟁도 심해졌죠.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입차, 국산차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자동차. 그렇죠. 이들이에서 수입차, 국산차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냥 자동차라고 해요. 우리만 왜 이렇게 구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베르토 씨는 네. 무슨 차 타고 다니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집 앵글러 4 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사에서 줬으니까 다 제가 산 거 아니고 회사 차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중 누가 사겠어. 거의 5천만 원짜리 차라서 아직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차 아니지만 저는 원래 되게 아웃도어도 즐기고 캠핑도 자주 가고 주말에 시간 되면 그러면 좀 세단보다 좀 SUV 좋아하고. 이태리는 또 저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태리가 LPG도 많이 씁니다. 이태리에서 GPL이라고 해요. GPL. 네. Gas Petroleum Liquid. 모르는 게 없어 나는. 그럼 왜 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그 LPG 차가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이제 연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태리는 대도시 별로 없어요. 로마랑도 안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마을이나 순도시 그렇게 그런 데서 사는데 대중교통 그렇게 많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차 굉장히 많이 들고 다녀요. 가족마다 거의 한 두세 대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태리가 더 험한 것 같은데? 이태리는 지역마다 많이 달라요. 이태리 험하던데요, 가보니까. 네, 저희 이태리에서 그런 얘기 있는데 북쪽에서, 북부에서 신호등이 규정이고, 규칙이고 중부에서 그냥 조언사항이고 그리고 남부에서 그냥 잔식물이라고 신호등이 네. 남부에서 안 봐요. 그냥 있어도 그냥 이태리도 통일된 지 얼마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150년? 그러니까 이제 뭐 100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자동차 회사가 더 오래된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자동차 회사가 더 오래된 드림카가 뭐예요? 저요? 네. 살 수 없는 차 중에 그란카브리오. 노란색. 아니 살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살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노력하면. 아니 많이 노력해야 돼. 정말 많이 노력해. 아니 뭐 일단 그냥 드림 그래서 드림카라고 부르잖아요. 아 그래요? 꿈만 꾸고.